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구원, 우리의 공로 대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이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지 돈 주고 산 건 내가 구매한 거예요, 구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로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집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 성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과 수고 상관없이 내가 거기다 어떤 공적을 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심판자가 등장을 해요. 그는 에돔의 수도에서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막 개선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성경에 자주 이제 오르내리는데 여러분, 이 에돔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 에서였어요. 그 에서의 후예들, 이게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만 해요. 시시때때로 방해했고 괴롭혔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에돔 진영을 좀 지나가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이건 우리 영토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진로 가면 가까운데 빙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진로를 방해도 했고 또 자주 그 남쪽 유다의 그 국경을 자꾸 침범하는 이런 침략하는 이 못된 짓을 하고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한 건 저 김정은이를 중심한 북한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 에돔 족속들이 자꾸 집적거리고 게다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공격할 때 적어도 형제국감은 막아줘야지요. 그런데 막아주기는커녕 바벨론 군대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두고두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원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런 에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하늘 시온이 회복되고 영화로움이 나타나기 전 모든 악의 세력들은 진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실례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멸망은 상대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전주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싸워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리 막강한 군대의 힘도 소용없습니다. 지혜나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신데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달달달달 애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어느 신에 가나 구원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심판하시는 일에 인간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머리를 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분 앞에서 교만한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세상 종말에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 악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철저하게 진멸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주의 자녀들을 공격한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18장 19절이나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 자들을 홀연히 갑자기 그냥 졸지에 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괴롭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뺑 믿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물론 편이라고 하면서 요령 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 편 안 들어줘요. 정직하고 의롭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편 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이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열심히 공들였고 열심히 사랑 주고 열심히 관심 주고 그런데 그걸 싹 배신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 배신자. 성경에 그런 배신자 나오죠.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돈궤를 맡겼어요. 돈궤. 아무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아무나 맡기겠어요? 자기가 헌금하는데 정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낸 그 한 푼 두 푼의 헌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그거 쏙쏙 빼먹는다든지 부정한다든지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한테 안 맡기지요. 돈이라는 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그렇게 열심히 있고 뜨거운 열정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 제껴놓고 가룟유다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룟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냥에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고 믿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결국 가룟유다는 지옥 가죠. 우리 배신하면 안 돼. 인간관계에서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배신하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7절에서부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 은혜, 긍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동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은혜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잃은 것을 다시 찾자 이거거든요. 잃은 것을 찾자 제목이 이사야서가 아니고 좀 이제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 뺏겼을까? 놓쳤을까? 잊어버린 거, 내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 이걸 다시 되찾아야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9절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역사하셨던 걸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까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 엄청난 은혜,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요? 바로의 학정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로막힌 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갈라서 맨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지났는데 낮에는 뜨거운 햇볕 폭양 때문에 뜨거워서 데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촥 해서 선선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사막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큰데 얼어 죽을까 봐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주셨고, 그리고 농사할 수 없고 또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고, 거기서 촉한 줄도 모르고 옛날 타령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확 썰어서 고기를 시큰 먹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것.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어요? 지금 현재가 원망스럽나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내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떠올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세계 열방 중에서 그들이 택함 받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은총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합당히 살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백성들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또 싹싹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또 삶이 좀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좀 싹 돌아가요. 얼마나 변덕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데 휘둘리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소유되는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 보이는 것, 소유되는 것 저 너머에 엄청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이 세상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위대했던 사람이 이전 것은 분토와 같이 예수 믿기 이전에 알았던 거, 배웠던 거, 과시했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버렸느라.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간증 차 타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즐겼던 술, 그렇게 줄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마시고,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리기사 쓴 것만 해도 아마 그 돈이 엄청날 거래. 수십 년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놈의 술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가. 그래서 와이프 집사도 자기도 술을 배워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뜻 옆에 들었는데 뭐 소주 한 병을 그냥 통째로 먹을 정도가 됐다나 뭐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막 술을 배워서 이제 좀 즐기려고 하던 반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귀한 술이 저 경상도에 나오는 술이 있는데 그건 그 회사에 그게 많이 만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그 오빠한테 부탁해서 그걸 사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몇 병 사는데 야 이거 술을 예수 믿어도 끊었는데 이걸 한 번만 먹고 그 다음에 끊을까? 완전 선악과야 이게. 그래야 정말 갈등이 오더라는 거야. 이거 탄산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 또 일반 술도 아닌데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수 없지. 내가 이거 한 번에 넘어갈 수 없지. 그러고서 그냥 자기 회사 사무실 가서 다 나눠 먹여버렸대 전부 다. 그래서 집사님한테는 그게 선악과였군요. 그거 안 먹어도 사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 따먹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해도 다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조건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거 범하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살려고 그래요? 내가 확실히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죽을 거라고. 분명히 죽어요. 확실하게 죽어요. 언제 죽을지만 말 못하는 거지.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걸 알았더라면 비록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돌이켜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몽둥이 짐짓을 한 거예요. 몽둥이 갔다가 버리장머리 고치는 하고 좋은 하느라고 바벨론 몽둥이를 쓴 겁니다. 그래도 돼지게 맞았어요. 70년 동안 잃은 것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대적이 되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해요. 이스라엘 반역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이제 아들 또 며느리 겸 다음 달에 결혼식 하는데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35이래요. 35에 결혼하는 거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이제 30 전에도 마찬가지고 30 후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거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그럼 사랑받아요. 그럼 사랑받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손주들을 못 봤는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손자 찬유가 막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앞에 막 탁 안겨가지고 내가 품에 안고 하나님 우리 찬유 오늘 금요 기도회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소란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앉아있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효과는 안 나타났지만 어린애가 뭐 그렇게 참으면 어른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할아버지 몸에 꼭 안겨가지고 다소곳이 기도받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자꾸 도망간다고 도망간다. 얘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싫어. 얄밉잖아요. 얘야 이리 오너라. 예. 아, 이러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녀가 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하고 되어서 딱 잡으면 여기서부터 기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발 쓰고 아이고 이거 중심 잡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천정 만지고 막 이래. 여러분 싫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앵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가 안겨야 돼요.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멀리 갔어요. 얼마나 멀리. 주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좋겠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목사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나게 하니까 돌이켜 대적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거역해도 사함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고난이 100% 죄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더 굳건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단련한 연단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100%가 다 당신이 병들은 건, 당신이 망한 건, 당신이 어려움 당한 건 다 죄의 결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육체에 병이 왔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삶에 환란이 온다든지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꼬인 건 없나? 관계가 잘못된 건 없나? 이거 먼저 확인하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야 해결돼요. 회개해요. 할렐루야. 회개해요. 여기 본문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시련은 유다 백성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시련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진 않았어요. 아주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냥 둘 수 없는 거야. 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대은망덕하고 반역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 바벨론을 붙인 거예요. 이때 이렇게 힘드니까 결국 15절로 19절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올 때 자유가 있고요. 예수의 품에 안길 때 쉼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리돼서 관계가 맺어질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 정립이 필요해요.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불편하면요 거북스럽다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얼굴 보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기 보이는 목사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는 안 그러는데 자기가 뭔가 보기가 좀 그래.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멀찌감치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거리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밀착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 가면 돼요. 우리 어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게 내가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의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링컨이 남긴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편에 서면 되네. 명답이에요. 명답. 하나님 보고 내 편 들어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그 편에 가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곁을 떠나 강팍함에 빠져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이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뭐 별별 소리 하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이게 원리입니다. 원칙이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